이젠 병원도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는 환자만 받는 소극적 의료 행위에서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아 나서는 노력이 필요한 때가 된 거죠. 이번 세미나도 그런 노력들을 하는 지자체가 중심 사례라던데? 예, 대구는 모발 이식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주력 의술은 물론이고 로봇 수술이나 이식 수술 같은 우리 외과 분야에서도 상당히 성공적인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박 교수 발표 주제는 뭔가? 의료 관광에 대한 겁니다. 의료 관광? 예, 일본이나 동남아 등 외국인을 상대로 성공적으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 분야죠. 우리 성의대 병원도 그런 다각적인 수익 모델을 창출할 때가 됐어. 원장님께서 이번 발표에 관심이 각별하신 것 같으니까 잘들 좀 해봐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엄마, 아침부터 웬일이에요? 생일? 누구? 나? 아니요, 뭐, 알았지. 아이, 뭐또 그런 걱정을 해. 알았어요. 나 챙겨 먹을게. 예, 걱정하지 말아요. 예? 굿모닝. 왜 그래요? 뭐가요? 아니, 좀. 저기, 안면 환자 바이탈은 좀 어땠어요? 제가 뭐 특별히 챙겨야 될 거는. 직접 확인하세요. 왜 저래, 또? 글쎄요. 조용한 선생. 네. 이번엔 또 무슨 변명을 할 거야? 죄송합니다. 면 먹었습니다. 나 여기 온 지가 벌써 열흘째인데 어떻게 하루도 그냥 넘어가는 날이 없어. 이건 아랫년차들 문제가 아니라 네 문제야, 네 문제. 자네 같은 친구가 외과를 대표하는 치프라는 게난 믿겨지지가 않는다. 끝이 어딘지 지켜보겠어. 최진영 선생. 예. 4월 뒤 세미나에서 최진영 선생이 직접 증례 발표해. 그건 아직 1년 차라 경험도 없고 제가 하겠습니다. 시키면 시킨 대로 해. 발표는 최진상 선생이 하고 만약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은 조용한 선생이 지는 거야. 알았어? 네. 최진상. 네. 내가 널 더 어떻게 하겠냐? 죄송합니다. 이번 증례 발표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문제 없도록. 닥치고! 매일 새벽 5시에 스테이션에 집합해. 혜진 준비 니가 직접 하고 증례 발표 준비한 건 나한테 점검받아. 알았어? 네. 시키면 시킨 대로 해. 발표는 최진상 선생이 하고
만약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은 조용한 선생이 지는 거야. 알았어? 조봉기입니다. 지금 좀 만났으면 합니다. 응급실 앞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아, 왜 이렇게 안 받아? 아이씨. 아저씨 뭐 하신 겁니까? 뭐야? 병원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야 심해 뭐야 전화 임마. 축하한다 되지? 에이씨 누가 이따위 장난하네. 에이씨 아 나 진짜 조봉이다 깜짝 놀랐잖아 지금. 에이씨 아 거봐 저 자식 겁이 얼마나 많은데 조폭으로 장난을 쳤어. 진상아 야 진상아 아휴 저거 정말 애네. 아 뭐 그 와꾸 삐지냐.